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네 번째 경연의 무대까지 만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섯 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먼저 보고 그렇게 나온 결과는 또 왜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준비? 자, 편말을 들어주세요. 오! 아니, 서로들 놀라고 계십니다, 지금. 아, 놀라시면서도, 아, 역시 의견이 같았구나 하시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자, 몰표를 받으셨어요, 청팀. 네. 네, 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팀 몰표가 나왔는지, 다섯 분 다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 김웅태 의원님부터. 네. 몰표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월등히 차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비슷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감안해서 점수가 주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자, 우리 박가 의원님. 네. 아, 저도 김웅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네. 같은 생각. 보시는 분들의 눈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춤은 어떻게 추느냐에 따라서 뭐 다 행복할 거예요. 뭐 조그만하게 추건 크게 추건 웃고 추건 뭐 입을 꼭 다물고 추건 다 행복한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저렇게 추시니까 또 옆에서 구경하신 분들도 어깨도 들썩들썩 할 수 있고 그런 분한테 아무래도 조금 더 시선이 가지 않나. 그러나 살짝 저 고민했어요. 제가 편말은 청을 들기는 했는데 많이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청팀 장지연 회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대한민국 사교댄스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담당하고 있다고. 네. 요 말에 제가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아름다움은 내 몫인데 왜 프로필을 네. 적느냐? 이제 저한테 물려준 때가 되셨다고 봅니다. 아직 조금만 제가 더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두 분 왜 그러세요? 아름다운 비주얼은 제 담당인데 왜들 그러시죠?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아, 참, 여기서 또 희한함을 느낍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자, 우리 강용재 의원님. 자, 두 분 다 너무 멋진 춤사위 너무 감평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부드럽고 네. 그 다음에 너무 퍼포먼스도 먼저 멋졌는데 좀 더 나은 우리가 좀 더 시선이 조금 더 끌리는 쪽에 제가 한 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팀 다 너무 잘해주셨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혜숙 의원님. 네, 청팀, 홍팀 다 잘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청팀을 든 이유는 남자 시연자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여성을 이렇게 도는 그 모습이 자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 좀 자세히 봤거든요. 그랬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네. 예. 자신 있게 리드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기대됩니다. 우리 최영철 의원님 왜 청팀에게 주신 거죠? 먼저 그 홍재우 그 정정희 님 참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홍재우 님은 그 복장도 좋으셨어요. 네. 좋으셨고 머리 스타일도 좋으셨는데 좀 격렬하게 치실지 알았는데 약간 얌전하게 치셨고 그래서 제가 청팀에게 표를 던졌는데 또 반면에 또 우리 그 김무용 선생님은 또 복장 면에서 더블 마이를 입으셨어요. 더블 마이로 입고서 춤추실까? 난 의아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또 실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4. 아, 그러세요? 예. 아, 예. 뭐 우리 김명 선생님도 머리 스타일을 조금만 올백이나 이런 거 좀 바꾸시면은 포마도 좀 발라갖고 약간 번쩍번쩍하게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더블 마이를 입고 얌전하게 치실 것 같았었는데 네. 아주 격렬하게 잘 치셔서 퍼포먼스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표를 던졌고 반면 또 장지현 씨 의상이 또 돋보였고 멋있었고 네. 예. 그래서 그쪽으로 표를 던졌습니다. 예. 네. 참고로 우리 최영철 우리 심사위원님께서는 춤 세계에 들어오신 지 이제 반년 넘으셨나요?
어디요? 아, 춤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아, 제가 춤을 세계에 들어온 지 아주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오래돼서 제가 처음에 6개월로 알고 있죠? 아니, 이제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지루박이다 정통으로 하는데 이 제가 네, 고등학교 때부터 나이트클럽에 가잖아요? 네. 그때는 또 고고장이라고 있어요. 디스코 고고장. 그럼 또 제가 날렸어요. 제 옆에 아무도 못 왔어요. 네. 네. 아주 격렬하게 저도 춤 잘 네, 춥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그거 못 봤기 때문에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네 번째 팀은 청팀이 2라운드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앞으로 더 정진하는 의미에서 주신 걸로 받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셨고요. 우리 홍재우님, 네, 어떠신가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덤덤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진짜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조금 정적으로 춤을 준비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또 화려한 퍼포먼스를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죠?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